일단 저는 항상 연기할 때 뭐 옆에 계신 우리 최민수 선배님한테 제가 연기를 배워가지고 레퍼런스라는 걸 참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항상 뭐 캐릭터를 연구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작품에서 어떤 비슷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 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뭐 연구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대본을 읽고 제가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 캐릭터를 좀 진심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커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참여를 했고요. 그리고 한승조라는 캐릭터가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회계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직업이 회계사고 그 사람들 간에 얽히고 설킨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감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사실 회계사보다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저희 드라마는. 예. 네, 그리고 저는 우선 제가 대본에 회계사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 회계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지 어떤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여의도에 있는 한 뭐 회계법인에 가서 답사해서 직접 Q&A 하면서 회계사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대본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상상 이외에 직접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의논도 많이 하고 제가 직접 보고 아, 이 공간이구나 회계사분들이 일하는 공간이 여기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뭐 답사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회계 용어 같은 것들도 대본에 나와 있는 것들도 알기 쉽게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